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창작아카데미 음악 부분 연구생 유영재라고 합니다. 제 이번 작품 Conflict is Inevitable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들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쓴 곡인데 각 오케스트라의 목관악기, 금관악기, 현악기들이 어떻게 갈등을 빚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감상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이번 곡을 쓸 때 제가 한국적인 것과 양악음악의 융합을 집중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고궁들을 떠올리게 됐어요. 그래서 고궁의 처마를 보면은 기와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치 그 작곡 기법 중에서 캐논 기법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각각의 악기들이 그 모방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처마를 이루는 기와장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작곡을 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거나 또 피아노 곡을 치거나 아니면 시를 짓거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서 많이 해봤었는데 고학년으로 접어들면서 영화를 보거나 이럴 때 나오는 음악들이 재미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런 음악들 중에서도 큰 관현악 곡들이 되게 많이 관심이 갔었어요. 그래서 관현악 곡을 공부를 하려면 클래식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클래식 작곡으로 길을 접어든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음악대학만 다녔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이랑만 대화를 하거나 접했었는데 이 한국창작아카데미는 다양한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네트워킹 파티나 워크숍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분야의 창작가들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또 공통점인 부분들도 많아서 속으로 갈등을 하는 것들이 해소되는 부분들도 많았어요. 그래서 이번에 아카데미가 그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저한테 유익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음층음악과 음향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곡에서도 그래서 건반타악기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. 근데 그 건반타악기 울림들이 배경을 많이 담당하게끔 곡을 자주 쓰거든요. 그래서 두 곡을 들으실 때 건반타악기들이 어떻게 공간을 감싸는지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또 그렇게 공간을 감쌀 때 현악기나 목관악기나 관악기가 어떻게 그것과 융합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굉장히 음향적으로 재미있는 곡이 될 것 같습니다.